여기 나이스에 이어서 신곡 들어보겠습니다. 에스파가 무려 23년 만에 SES의 이 노래를 다시 부른다고 하네요. 같이 들어볼까요? Dreams Come True. 에스파의 Dreams Come True 듣고 왔습니다. 오호, 또 이렇게 새롭게 편곡을 해서 노래를 불러주셨네요. 남국현님, SES가 요정 같은 느낌으로 불렀다면 왠지 에스파는 광야로 모험을 떠나야 할 것 같은 느낌이네요. 크크. 아, 워낙에 또 광야에 관련된 노래를 많이 하시잖아요, 에스파 분들이. 그래서 도전적이고 뭔가 에너지 넘치고 박진감 넘치는 또 세계관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SES 분들도 아, 그걸 그때 컨셉이 요정이었나 외계인이었나 어쨌든 그때 SES도 뮤직비디오에서 약간 이렇게 우주 속에서 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요. 뭔가 이렇게 신비롭고 그래서 이렇게 치마에 바지 같이 곁들여 입은 그런 룩으로 또 요 노래로 1위도 하시고 그랬었죠. 엄청 따라 불렀죠. 7742님, 혹시 요띠 이 노래 초등학생 때 장기자랑으로 추지 않으셨을까 하는 추측을 소심스럽게 해봅니다. 소심스럽게? 대심하게 하셔도 돼요. 네, 맞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나왔던 노래인데 많이 했죠. 나오자마자 뭐 TV 보면서 계속 따라하면서 춤은 뭐 당연히 따라했고 제가 친구들 모아가지고 나는 바다 너 누가 요진할래? 하면서 예 열심히 했었죠. SES가 1998년도에 발표했던 노래군요. 무려 정말 20년 만에 재해석을 했는데 보아 선배님이 또 프로듀싱도 하셨고 안무, 비주얼 디렉팅까지 다 참여를 하셨다고 하네요. 오호, 과연 또 무대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워낙에 또 SM 이제 선배님들부터 해서 좋은 노래가 많아가지고 요즘에 계속해서 또 리메이크가 많이 되고 있죠. 자, 그럼 계속해서 꿈트리 분들의 문자 볼게요.